Times. 예, 그 외모의 완성은 눈썹이라고 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겨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짱구가 돼서 왔는데 이때가 제일 좀 심하죠. 네, 네 이틀째, 삼일째 네. 가장 짱구처럼 올라온다고 하는데 어제 이제 그 눈썹 그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을 네. 받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게 네. 보니까 눈썹이 좀 멀쩡하신 분들도 밀고 네. 다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 모양이 딱 예쁘게 이렇게 잘 자리 잡기가 힘드니까 자연 눈썹으로 그렇죠. 뭐 라인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원래 눈썹이 좀 흐려가지고 예. 예전에 눈썹 시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살성이 그 되게 뭘 안 먹어갖고 금방 지워져요. 아, 금방 지워져갖고 하다 하다가 제가 그냥 아우 이렇게까지 아니요. 해야 되나 하고 포기를 했었는데 요새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리터치도 되게 짧은 기간 안에 한 번 더 하고 그러면 이제 좀 더 오래 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져보기 전까지는 문신인지 몰라요. 한 5년 만에 다시 재시도를 해서 네, 한번 이렇게 해보고 또 괜찮으면은 또 이제 리터치 주변에 또, 네, 또 추천을 드리고 하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 라인은 마음에 드십니까 지금? 지금은 조금 과하다는. 아 이게 한꺼풀 벗겨지거든요. 그러면 이 겉에 끝에 있는 라인들이 한 라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썬버스트가 되는 거죠. 네, 이게 끝에를 이렇게 그려놓은 그 라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럼 자연스럽게 가운데만 상 남는. 어.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제일 심하게 까맣게 남아 있는 거고 여기서 이게 다 벗겨지고. 그 저는 금방 흐려져요 이런 게. 한 달만 지나면 뭐 뭘 했나 싶을 정도로 아마. 그럴 거라 리터치 그때 한번 하고 나면은 좀 더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뭐 하여튼 눈썹만 바뀌어도 인상이 많이 바뀌니까 네. 예. 뭔가 약간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이런 시도를 네. 미용적인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 외모가 바뀌면 약간 그 팔자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오늘 가는 길에 복권을 하나 사보시는 것도 괜찮을 알겠습니다. 방법입니다. 일단은 오늘 말고 약간 눈썹이 한꺼풀 벗겨진 다음에 그래도 괜찮겠네. 아직까지는 네. 인상으로 살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게 2021 컬렉션인데 네. 약간 뭐랄까 미용적으로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예, 네. 눈썹 매칭이 됐어요. 눈썹 매칭을 해놓은 모델인데 예. 이게 지금 저희가 팬더 그 트레디셔널 뉴 트레디셔널이라고 하면서 새롭게 약간 스펙이 변경된 그 라인업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최근에 리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또 2021 컬렉션이라는 게 새로 나와갖고 그럼 아니 저번에 나왔던 컬렉션 트레디셔널은 뭐야? 뭐가? 그래서 우리가 좀 찾아왔는데 그 트레디셔널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스펙에서 뭐 약간의 그 너트 너비 뭐 그런 것들 또 피니쉬 뭐 공률 이런 것들이 약간 변경된 스펙이었는데 네. 그 2021년도에 그게 스펙 변경이 됐으니까 그게 2021이 아닌가 싶었는데 보니까 이 2021 컬렉션은 올해 한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 올해 한정으로 21년만 네, 75주년 기념이 이제 뒤에 박혀갖고 나오는데 네. 이게 75주년 기념 모델이 박혀있다고 2021 컬렉션이고 안 박혀있다고 그냥 트레디셔널인 게 아니고 그냥 트레디셔널에도 얘가 박혀 있거든요. 예, 예. 네, 얘가 박혀 있는데 이 2021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스티드 메이플 렉 옵션이 있고 네. 그다음에 색상이 같은 색상도 있고 다른 색상도 있고 그리고 이제 헤드 매칭의 유무 이런 거에 따라서 기어마다 다 다릅니다. 약간 옵션이.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 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60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일반이 있고 그 다음에 2021 컬렉션이 있고 2021 컬렉션에 로스티드 메이플 옵션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예. 이게 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60 텔레 같은 경우에는 네. 2021 컬렉션에 일반 메이플 옵션이 없고 2021 컬렉션이면 무조건 로스티드 메이플, 메이플 옵션입니다. 로스티드 다음 메이플. 시간에 할 이제 60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오. 일반 트레디셔널 그 다음에 네. 2021 컬렉션에 그냥 메이플 2021 컬렉션의 로스티드 메이플 세 가지 옵션이 다 있고요. 어. 오늘은 두 가지 옵션입니다. 그래서 기본 트레디셔널 모델은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랑 빈티지 화이트인데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가 헤드 매칭이 아니에요. 어, 예. 그리고 이제 이거 2021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 같은 색상인데 헤드 매칭이 되고 예. 빈티지 화이트 대신 올림픽 화이트 색상이 있고 넥은 로스티드 메이플이다. 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그 전에 했던 60 텔레캐스터 트레디셔널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60 텔레 134만 9천 원인데 166만 9천 원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따블, 확 올라가죠. 10% 정도 네. 네. 그때 저희가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27, 15, 15, 15 둘 다 똑같이 나왔네요. 네. 72점. 오. 이때 선생님은 노모 히데오의 포크볼. 네. 네. 저는
50년대에 플러스 약간 소금간을 친 느낌이다. 50년대 플러스. 네. 이렇게 나왔었고요. 72점. 과연 오늘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요런 차이가 어쨌든 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 만큼 뭐 스펙에서 네. 로스티드 메이플과 디자인적으로는 헤드 매칭 옵션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 네. 자, 그럼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98cm 전장. 무게는 2.91kg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45 플러스 2mm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12프레 뛰뜨는 77mm네요. 근데 보니까 지난 그 60 기본 텔레도 어차피 3kg를 넘지 않았어요. 무게는 다 가볍습니다. 그것도 2.97이었네요. 베이스 우드 바디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로스티드 메이플 U쉐입 내게 글로스 레탄 피니쉬입니다. 오호.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의 본넛, 너트 너비는 41.02mm. 로즈우드 지판의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빈티지 프레스의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텔레 픽업이 두 개 달려 있고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way 픽업 셀렉터, 3세들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 스루 바디, 텔레, 브라스 배럴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트윈 리볼브고요. 좋다. 네. 마샬이고요. 아이고, 야들야들 라인 좋네요. 네. 자, 듀얼리스트 넘어오겠습니다. 굿! 좋습니다. 아유, 깔끔해. 레드락이고요. 아이고. 마샬게인. 좋습니다. 이야, 쏟아져 나오네요. 이게 그 제가 저번에 그 50 그 일반 모델에서 50하고 60 했을 때 50 플러스 소금간 이렇게 드렸었는데 네. 얘는 소금간에 후추도 치고 다른 향신료도 치고 뭐가 좀 많아요. 네. 네, 좋습니다. 이야, 팬더 이거 레이드예요. 코러스의 리볼브의 딜레이까지.
이거 되게 정갈하네요. 기타가 좋습니다. 뭐 사실 그 트레디셔널에서 그 일본 느낌의 그 깔끔함이 네. 묻어 있었죠. 계속. 네, 역시나 201 컬렉션에서도 잘 묻어 있습니다. 자, 반주 붙여서 한번 들어볼게요. 듀얼리스트. 진짜 깔끔하고 네. 마음에 되게 그 재료를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막 잡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지 않는 아주 되게 좀 뭐랄까 심플하면서도 그 사이에 레이어가 이제 좀 느껴지는 어떤 그런 조금 더 두터워진 감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60 트레디셔널 트레디션 60 텔레캐스터 로스티드네 201 네. 컬렉션 같이 네.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게 레이크 플래시드 블루죠? 네. 아, 바이칼호 블루. 바이칼호 블루. 알겠습니다. 네. 좀 더 이렇게 향이 맑고 네, 넓고 네. 깊은 네. 느낌. 네. 각종 향신료로 구워낸 로스티드 50 스테이크 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 스테이크 아니요 50을 원재료로 아 더웠구나 50을 원재료로 굽고 향신료를 쳤더니 60 이게 컬렉션이 되더라 맞다. 약간 아, 이런 그래요, 느낌인 거죠. 50이 원재료입니다. 거기다가 소금간만 뿌리면은 60이 되고 왜? 거기다 각종 향신료를 뽑아서 구워내면은 이제 컬렉션이 되고 이렇게 컬렉션이 되고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나왔고요. 평점은 75점입니다. 예.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5 해서 총점 74점 나왔고요. 평균 점수는 74.5. 자, 이게 그 지난번에 저희가 그 50하고 60 그냥 일반을 했을 때 50이 73, 60이 72 나왔거든요. 평균 네. 점수가 거기에서 74.5 꽤 올랐어요. 네, 네. 좀 많이 올랐네요. 근데 그 가성비가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가격이 한 30만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가성비 점수가 15점을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건 네. 가격이 올라간 만큼 그만큼 성능도 뭐, 좀 어느 정도 했네요, 네. 따라갔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 부분에서 점수가 안 깎이니까 확실히 사운드에서 조금 올라간 게 반영이 됐습니다. 네, 60 텔레캐스터 로스티드 넥 지금 오늘 같이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이 얘네는 좀 라인업이 복잡하죠. 201 컬렉션의 60 스트라토캐스터인데 이 스트라토캐스터는 기본 트레디셔널이 있고 그리고 201 컬렉션 일반 메이플이 있고 201 컬렉션의 로스티드 메이플이 있어서 총 세 가지로 라인업이 분화가 됩니다. 자, 다음 시간 60 스트레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 컬렉션 시리즈 4시간 연속으로 계속 되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